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8년 동안 유럽 축구를 전문으로 취재해온 홍재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큰 축제인 유로 2024가 한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축구 기자들 전부 낮밤 바뀌어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축제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키워드 먼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유럽 축구 인종차별입니다. 네, 전 세계 최대 축구 축제의 인종차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축제 유로 2024.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유럽 축구의 명성과는 다르게 축구장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천재 공격수죠. 브라질 출신의 비니시우스도 대상이 되는데요. 에이스인데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상대 팀 관중석에서는 인종차별 공격이 쏟아집니다. Eu só queria jogar futebol, só quero jogar, só quero fazer de tudo pelo meu clube, pela minha família. 비니시우스 선수 이렇게 눈물로 인종차별 반대를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발렌시아 팬 3명에게 징역 8개월, 2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비니시우스에 대한 인종차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경기장 밖에서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조롱당하고 야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조롱한다니 너무나 심각해 보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교수형 처하듯이 뭐 좀 끔찍하죠. 이런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아우, 차별의 그 수위가 정말 참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비니시우스 사건은 정말 당시에는 아주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동료 선수들, 수많은 축구 팬들도 함께 분노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네. 소속 선수들은 비니시우스 선수의 등번호, 유니폼을 입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지지를 표현을 했고요. 맞아요. 브라질에 있는 스페인 영사관 앞에서는 크게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스페인 축구계를 향해서 어떻게 좀 개선 좀 해봐라.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축구장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실형이 선언된 것은 스페인 축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인종차별 문제에선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동료 선수의 발언이 논란을 불렀잖아요. 네, 이 손흥민 선수와 아주 친한 동료인 그 벤탄쿠르 선수가 그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그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뭐 그 똑같이 생겼다. 이런 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네. 결국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우린 여전히 형제다. 이렇게 좀 대범하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협회 차원의 징계는 또 다른 문제여서 또 징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 이렇게 유럽 축구에서는 인종차별이 심각한 건가요?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축구가 좀 다 같이 즐기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개념인데 비해서 유럽에서는 나, 우리, 너, 저 녀석들 싸우자. 이런 느낌입니다. 싸우자, 그래서 붙어보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결이 기본 정서에 깔려 있고 유럽은 특히나 내가 태어난 곳, 마을, 연고지, 지방이 굉장히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게 가장 강하고 거칠게 표현되는 게 바로 클럽의 연고지의 축구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곳에 또 피부색이 다른 네. 아시아계가 있고 아프리카 선수가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요 타겟이 되기 마련이죠. 그렇군요. 참 인종차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이 어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